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이렇게 손을 많이 움직이나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그리고 너무 실없이 웃는 거 아닌가요? 아, 괜찮습니까? 아, 그래서 이거 너무 이렇게 모션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적당합니까? 이거 좋게 봐주시니까 그런 거죠. 그 예전에는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부동자세였습니다. 이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이제 예전에 이제 표현으로 이제 숫기가 없다 그러죠. 아이가. 그 제가 상당히 숫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의할 때도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막 손을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태리 갔다 와가지고부터. 저기 이태리 사람들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사용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말을 못한대요.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독일군에게 이제 이태리 병사들 또 뭐 프랑스 병사들 여러 나라 이제 그 군인들이 포로로 잡혔는데 이제 독일군이 이제 고문을 이제 해서 정보를 캐내려고 했는데 이태리 병사를 이제 고문을 하는데 이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누가 이제 귀띔을 해줬대요. 저 사람 저 손 풀어주라고. 예, 손을 풀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 이제 정보를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뭐 이렇게 자꾸 손을 사용하게 되는데 뭐 이상하지 않으면은 제가 계속 뭐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예, 저건 저희 전체 스케마고요. 지금 오늘이 세 번째니까 오늘 이제 나눌 내용은 이제 하느님과의 그 대화라는 주제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끊임없이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는가,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오늘은 좀 이제 중심 주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느님을 향한 영적 여정이라고 우리 신앙인들의 이 영성생활 혹은 신앙생활은 하느님을 향한 이렇게 영적 여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흔히. 그래서 예, 저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한 내용인데요. 저게 그 영적 여정의 그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인간이 하느님 죄로 인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졌지 않습니까? 일치된 상태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진 겁니다. 그 분리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제 죄가 우리를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하느님과.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다시 하느님과의 그 일치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저쪽 저기 그림에서 그러니까 오른쪽이 이제 우리의 지금 이제 영성 생활이자 우리의 지상 생활입니다. 오른쪽이. 그래서 하느님께 되돌아가는 그 수단, 가장 유일무이한 그 수단은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불순종으로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예, 순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순종의 이제 뿌리는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교만에서 이렇게 불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뿌리는 겸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리고 예, 이제 순종이라는 것은 뭐 어떤 그 요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실천을 안 했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거부했고 듣지도 않고 또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예, 우리는 실천할 수도 예,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들음과 응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저 들음과 응답, 저 순종의 구조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기도하고도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만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듣기 위해서 이제 잘 듣기 위해서 잘 들어야만이 제대로 들어야만이 제대로 응답이 나오기 때문에 예, 제대로 듣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일단 그 침묵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늘 이렇게 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네딕토 성인은
머리말, 그러니까 규칙서 이제 제일 머리말 2절에서 저 기본 틀을 얘기합니다. 즉 불순종의 나태로 멀어졌던 그분께 주님께 순종의 노고로 되돌아가거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규칙서 이제 7장까지가 1장에서 7장까지가 이제 그 영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 하나하나의 그 이 덕들을 이제 다루어 나갑니다. 이제 규칙서 3장, 저희 베네딕트 규칙서 3장은 이제 들음에 대한 장입니다. 즉 공동체의 그 최고 이제 장상, 이제 아빠스라고 하거든요. 아빠스라는 말 좀 낯설죠? 아, 낯설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 스톤에 이제 스톤을 찾아온 분들을 이렇게 안내를 이제 하는데, 나중에 한 바퀴, 스톤 한 바퀴 이제 다 돌고 난 다음에 이제 헤어질 때쯤 돼가지고 한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 신부님. 그 아빠 스님 예. 예, 아빠 스님이라고 그 말이 되더라고요. 그죠? 아빠. 예, 그 한 가정의 가장이죠, 아빠가. 예, 아빠 스님. 저희 이제 스님이라 그러거든요. 중이라 그래요. 서양 중. 이제 멍크라 그래요. 이제 베네딕트 회원들은 이제 멍크라 그래요. 예, 수도 승이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아, 그렇지. 우리도 서양 중이니까 아빠 스님 맞다. 예. 아빠 스님 결국 이제 아빠라는 말입니다. 이 최고 장상. 예. 그래서 예. 3장은 이제 아빠스가 스톤 안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전체 공동체를 소집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라 그럽니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죠. 베네딕트 성인 당시는 그러니까 480년에서 547년이니까 저 규칙서를 쓰고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 때는 6세기 예, 전반부입니다. 고대 후기구동요. 고대. 예,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고대로 우리가 이렇게 가가지고 그 고대에는 그 이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은 인격적인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였죠. 권리가 없었죠. 그런데 베네딕트 성인은 그때 그 6세기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장상은 이제 영적인 사부고 공동 아주 상징적인 존재죠. 수도원 안에서. 그런데 장상이 결정하면 됩니다. 다 아들들입니다. 영적인 아들들. 예, 그래서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데 베네딕트 성인은 그 이 수도 전통에서 완전히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장상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예,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장상의 어떤 판단도 그르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 수도자들, 자기 수하의 이 수도자들을 어린애 취급하지 않고 하나의 인격으로 이렇게 대하는 데서 나오는 이런 규정들입니다. 예컨대, 공동체 안에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아빠스는 전체 공동체를 소집해서 형제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라 그럽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더 기가 막힌 내용은 뭐가 나오냐면요. 수도원 안에는 항상 그 이 어린 수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봉헌돼가지고 우리 그 동자승들이 있죠. 예, 절에. 예, 똑같습니다. 수도원 안에 이제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 근데 베네딕트 성인은 젊은이들의 의견도 경청하라 그럽니다. 예, 이것은 1500년 전에 벌써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베네딕트 규칙 이 3장, 이 들음과 관련되는 이 3장을 민주주의의 하나의 그 기원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고대에. 예, 그래서 저희 베네딕토 수도원들은 무엇을 하나 결정하려 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보통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장상하고 이제 참사들이 그 회기에 그 이 참사들하고 장상이 그냥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데요. 저희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몇 년까지도 이렇게 계속 예, 회의 하다가 회의주의에 이제 빠져요. 그 회의
회의를 너무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것이 상당히 민주적인 이 결정입니다. 왜냐면은 그 아무리 자기가 완전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라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점은 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서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지어집니다. 바라보는 그 이 것이. 그래서 가능하면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제 의견을 경청한 다음에 판단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예, 그나마 이렇게 그르침이 덜하다는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인데요. 이제 겸손에 대한 내용은 그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겸손에 대한 장 7장은 어찌 보면은 베네딕토 영성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장에서 베네딕토 성인은 영적, 당신의 영적 가르침을 종합을 합니다. 겸손의 12단계로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그리고 이 사다리로 얘기를 합니다.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의 단계를 12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밟고 올라가서 마침내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아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상당히 그 이 중요한 것이고 단순히 이 독립적인 하나의 중요한 덕이 아닙니다. 겸손은 아주 근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근본적인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그 저쪽에 있던 녀석, 예, 교만이죠. 교만이 얼마나 이 무서운 녀석인지. 이제 교만은 그겁니다. 모든 선의 모든 선행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겁니다. 이거 내가 했어. 내가 한 거야.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그 교만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나 하느님의 도우심, 하느님의 은총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만의 근본 뿌리입니다. 예, 이 교만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교만하고 또 비슷한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헛된 영광 있죠. 허영심. Vain glory라 그러죠, 영어로. 라틴어는 이제 vana gloria. 라틴어는 헛된 영광이란 뜻입니다. 헛된 영광과 이 교만은 비슷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헛된 허영심. 허영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 누구? 나 이런 사람이야. 예, 우리 실제 그렇죠. 예전에 그 여러분들 그 만화 아시나요? 연령대를 보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나 광수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예, 역시 모르죠. 저보다는 연배가 한참 되신 분들이에요, 그럼. 90년대에 나온 만화인데 참 이상했습니다. 그 만화는 주인공이 광수인데 광수 생각이라는 이 만화 아시죠? 아, 그러면 좀 이제 더 가까워졌어요, 저랑. 그 만화에는 이 등장 그 인물들이 누가 자기 의사 아닌 거 몰라, 누가 광수 아닌 거 몰라, 항상 나 누구. 이제 헛된 영광이 대표적인 것이죠. 자기 PR. 예,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알랑방구 끼는 겁니다. 반면 교만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게, 교만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중생들, 너희들이 어찌 나의 이 고매한 생각을 알 수가 있어. 참 외롭도다. 이 세상에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예, 이렇게 사람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교만은. 예, 그리고 모든 선의 원인을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저는 이렇게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딱 보지 않습니까? 처음 누구 만나서 보면 압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예. 이 교만은 이제 어떤 장애들을 유발하냐면요. 예. 보통 이제 세 가지 장애를 유발합니다. 청각장애. 남이 말을 안 듣습니다. 예. 지 말만 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 교만의 이 아주 고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애는 뭔지 아시겠죠? 청각장애 다음에 예, 시각장애. 자기가 보는 것만 봅니다. 예, 자기가 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서 또 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는 반대편을 보지 못하는데 자기가 보는 이게 전부라 그럽니다. 우리 그 군맹촉상이라는 그 한자어 있죠. 군, 무리군자에다 맹, 맹인, 촉, 이제 이렇게 만진다는 겁니다. 감초. 상, 코끼리 상. 이제 소경들이 모여서 코끼리를 이제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만지는 겁니다. 각자. 그러면서 코끼리는 길어. 이제 코를 만지는 이제 사람은, 그리고 다리를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는 이렇게 뭉툭해. 그리고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아주 얇아. 예, 이런 시, 이것이 이제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군맹촉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관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 열리게 됩니다. 또 남들이 하는 말에도 예, 열리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장애. 언어 장애. 교만한 사람은 예, 언어폭력을 일삼습니다. 예, 언어폭력을. 말로 사람에게 비수를 꽂습니다. 예, 이것이 예, 이 교만이 드러내는 아주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과연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모두 근본적으로 우리 존재 안에는 이 교만이 아주 깊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 안에는. 왜? 원죄, 우리 그 원조들로 인해서. 예. 그래서, 교만에서 이제 우리는, 예, 겸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토노이라는 그리스 말은. 예,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죠. 제자는 스승의 삶과 예, 스승의 가르침을 본받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인격을 본받는 사람들이죠. 예, 예수님의 인격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기억나십니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이제 아시죠? 예, 그겁니다. 우리 다 지금 알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짐진 너희들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치 큰 나무의 그늘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지들고 예, 지쳤을 때 가서 기대서 쉴 수 있는 예, 그것이 예수님의 인격적인 예, 면모, 가장 핵심적인 면모가 바로 온유와 겸손인 것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인격을 본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 온유 대신 분노, 사나움 예,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 참된 제자로서 스승을 제대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예, 교만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면은 예, 우리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야 되는 이런 어떤 인격적인 이 모습은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 그리고 시리아의 그 이사학이라는 분은 이 겸손을 뭐라 그러냐면은 겸손은 하느님의 옷이라 그럽니다. 예.
겸손은 하느님의 옷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겸손은 예, 아주 예, 근본적인 예, 그 이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인격이 드러내는 모습 상당히 천박하죠. 예, 교만한 예, 천박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제자들이라고 자처한다면 우리는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잃지 마십시오. 누가 그랬습니까? 제가? 저보다 훨씬 앞서 레오 대교황의 성탄 강론, 여러분들 우리 매년 듣죠? 성탄 때 레오 대교황의 성탄 강론을 듣습니다. 독서 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저희 수도원에서 이제 노래로 하거든요, 그 독서를. 예, 그리스도 신자 여러분, 이제 이런 식으로 노래로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들의 품위를 잃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이런 노래로 하는데 너무 아주 매년 그 강론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그 이 매년 새롭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뭉클하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품위, 예, 품격, 예, 이런 것이 바로 겸손이나 온유, 이런 사랑, 관대함, 예, 이런 것으로 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침묵. 침묵에 대해서는 이제 6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베네딕트 규칙 6장을 읽다 보면은요, 상당히 무섭습니다. 왜? 이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요, 침묵의 중대성 때문에 때로는 좋은 담화도 허락하지 말라 그럽니다. 예, 상당히 예, 겁나죠? 예, 침묵의 중대성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고대 이 수도자들은 말을 하지 않았나, 웃지도 않았나, 유머도 없었나, 예,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참된 침묵은 말을 할 때와 안 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침묵을 지켜요. 그리고 말을 해서는 안 될 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아주 그 위험합니다. 몹쓸 침묵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교부는. 예, 몹쓸 침묵이 많죠. 몹쓸 침묵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공격의 수단이자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 수단이 됩니다. 예, 침묵은. 예, 그냥 우리 무시하는 경우 있죠. 누구 뭐 가짠다고 이제 내가 생각하면은 이제 저에게 말을 거는데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말 안 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공격 수단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할 때 그냥 침묵해 버립니다. 예, 이런 이것은 참된 침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침묵은 우리가 말을 할 때와 안 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실제 일상 안에서 우리가 말할 때와 안 할 때를 잘 이 분간을 못 해가지고 이 관계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실제 예, 가정에서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영성생활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떤 이런 식별의 은사, 예, 성령의 은사, 예, 이런 것을 통해서 예, 우리가 이렇게 터득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할 내용 볼까요? 오늘은 제가 중간에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늘은 사진 보여드릴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 전에 여러분들 동영상 이렇게 보셨죠?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 다음 거 예,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예, 우리가 그 흔히 기도를 이렇게 정의할 때
기도를 이제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식상하지 않으세요? 이 정의가. 제가 이제 질문을 이제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 지금은 이제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죠. 어디 가서 이제 강의할 때,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가만히 있습니다. 왜? 함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누가 몰라. 우리 너무나 이렇게 잘하는 거잖아, 하느님과의 대화. 이게 함정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요. 예,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는 어마어마한 정의입니다. 우리는 식상하게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지만은 이 정의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초기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정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세기 알렉산드리아의 이제 클레멘스라는 이제 교부, 이제 유명한 예, 클레멘스가 최초로 기도를 하느님과의 이 대화 차원으로 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이 정의 안에는 엄청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예, 기도를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그런다. 하느님은 초월적인 분인데 초월적인 분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대화가 가능한가? 우리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은 인격신이죠. 유대교의 하느님과 다릅니다. 이슬람교의 하느님과 다릅니다.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은 인격신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는 누구와 누구 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개하고 대화한다 그러진 않죠. 물론 교감은 할 수 있겠죠. 예, 개하고는. 대화는 인격과 인격 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우리는 인격신으로 초월적인 분인과 동시에 인격신으로 예, 믿는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의 특징이죠. 인격신. 예, 이제 기도를 대화로 정의하면은 기도는 너무나 단순해집니다. 아주 명약관화합니다. 예, 대화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을? 아, 저기 다 나왔나요? 예, 이게 정답을 보여주면 재미가 없어요. 기도는 예, 말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기도가 아니라 대화는 주고받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대화하자고 해놓고 말을 줍니다. 남에게, 상대방에게. 그 대화가 아니라 예, 이 엇박자입니다. 항상 동문서답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 말만 합니다. 예. 이것은 참된 대화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자기 말은 잘합니다. 자기 표현이나 자기 생각이나 의견 이런 것은 잘 표현하고 또 관철시키려고 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은 너무나 예, 이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눌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다툼이 나옵니다. 예, 동상이몽, 뭐 엇박자. 예. 그 많은 경우 이 대화 또 회의 예, 좋게 시작하지만은 이제 쌈박질로 끝나는 경우들이 흔치 않게 있어요. 말하자 그래놓고 대화하자 그래놓고 예, 하느님과의 대화 잘 됩니까? 기도가 항상 그 묻는 게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관심사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랬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대화를 말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예, 이해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여기서부터 엇그러 이게 어긋나는 겁니다. 참된 대화는 말을 받고 주는 것입니다. 예, 하느님과의 대화,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각자
우리 기도, 우리의 대화가 어떤지 한번 잘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 시간에 주로 뭐 합니까? 우리 말 하잖아요. 예, 우리 말만 하는 건 또 괜찮아요. 계속 청구서. 예. 우리 관심이에요. 주님, 주님, 주님. 주소서, 주소서. 이것 좀 주소서. 그리고 또 이제 또 협상도 하죠. 9일 기도 들어가요. 아시죠? 예. 그러다 이제 땡깡 모드로 이제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너무해. 내가 이렇게까지 성의를 보였는데, 이럴 수가 있어? 예. 그리고 이제 그 이 땡깡 모드로 가요. 예. 대화는, 하나님과의 이 대화인 이 기도,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법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듣는 것입니다. 대화는 듣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말을 받고 주는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느님의 뜻, 나를 위한 당신의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신앙인의 기도죠. 대표적인 분이 누구입니까? 이 정도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 기도의 모델, 우리 신앙인의 기도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리고 성모님, 우째. 왜요? 성모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Fiat voluntas tua. 당신 뜻이 제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이해는 못하지만은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순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당신 뜻이 이 종을 통해서 저를 도구로 해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게 참된 신앙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여러분 중에서 이제 이런 기도를 바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사업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하산할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죠.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그리고 마지막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을 솔직히 토로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과 성모님은 우리 기도의 이 방향, 우리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이렇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과의 대화, 하느님과의 대화는 바로 하느님 말씀을 먼저 경청하고 경청한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구조, 순종은 뭐라 그랬죠? 들음과 응답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순종이 완성된다 그랬습니다. 하느님과의 대화인 기도는 이 대화는 들음과 응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 안에서 실천할 때 우리의 기도는 완성이 됩니다. 완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울부짖는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하느님 말씀을 내 삶 안에서 실천할 때 기도는 생활이 됩니다. 기도 생활이 돼 생활이라고 그러죠. 기도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닙니다. 하느님 말씀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 결국 참된 기도는
사랑을 실천할 때 실천하는 것입니다. 순종, 예, 하나님 말씀의 핵심인 예,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예, 결국 모든 것은 예,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도, 이것은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보면은 하나님과의 대화, 이 기도,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말씀하셨죠. 그 기억나십니까? 그 구절, 그 유명한 구절. 제가 힌트 드릴게요. 일서. 무슨 일서? 테살로니카. 네, 테살로니카 일서. 이것은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거는 머리에 넣어놔야 됩니다. 5장 17절. 거기서 바울의 사도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예, 끊임없는 기도. 이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부터 우리 시대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항구한 이상인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 늘 깨어 기도하라. 예, 늘 하느님 현존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대화. 예. 이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이 화두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님과 이 끊임없는 대화가 가능한가? 어떻게 끊임없는 이 기도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방법을 이제 찾아냈고, 그래서 4세기에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메살리안이라는 이 금욕가 무리가 있었습니다. 메살리안. 메살리안이라는 말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메살리안은. 예, 이들은 이 고민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 끊임없는 기도의 이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가. 그래서 노동을 금지했습니다. 예, 우리가 일을 하면은 기도가 끊어지잖아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4세기에 같은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또 다른 극단주의자들이 생겨났는데 이제 아체미띠. 예, 좀 이름이 다 낯설죠. 이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흐름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 아체미띠라고 하는 금욕가들이 있었는데 수도승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체미띠는 뭐냐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잠을 자지 않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아체미띠는. 예, 이 끊임없는 기도 이것을 실현하려다 보니까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자진 않아, 잠을 잤겠죠. 그죠? 잠 자자고 어떻게 그 살 수 있습니까? 아마도 순번제로 돌아갔을 겁니다. 계속해서. 예, 교대, 뭐 한 2교대, 3교대로. 예,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 사도 바울로 또 예수님의 이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이 권고를 예, 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예, 어떤 그 고민 중에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예, 이제 베네딕토 성인의 이제 가르침을 이제 짧게 가르쳐 드릴게요. 베네딕토의 삶은 세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푸스 데이, 하느님의 일이라 그러죠. 예, 하느님의 오푸스, 이제 라틴어는 이제 오푸스는 일이란 뜻입니다. 그다음 데이, 데이는 이제 데우스의 이격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일이란 뜻입니다. 즉 이제 베네딕토의 안에서 오푸스 데이라고 할 때는 이 성모일도 있죠. 공동으로 바치는 성당에서 이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렉시오 디비나. 렉시오 디비나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렉시오 디비나도 또 한 축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리고 이제 라볼 마누알레라고 있습니다. 이제 손노동, 노동 있죠. 수도자들이 자급자족을 위해서 이렇게 노동을 합니다. 예. 노동도 이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는 우리가 요 뒤에 뭐가 없나요? 아, 저기 있네요. 중간에. 예, 중간에. 하나님과의 대화는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하는 것이 오프스데이입니다. 이제 성무일도. 그리고 성무일도 시간 외에 개인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제 대화하는 것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상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제 그 노동입니다. 그래서 노동은 기도의 연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베네딕토 성인은 이제 공동 시간 전례, 이제 성무일도에 대해서 규칙서 8장부터 이제 20장까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성 때문에. 예, 하느님의 일을 상당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이제 하느님의 일은 원래 그리스 말, 이제 그리스 말로 에르곤이라 그럽니다. 에르곤은 이제 일이라 그럽니다. 일이란 뜻입니다. 에르곤 투, 투는 소유격입니다. 의, 이제 테우, 테오스, 그리스 말로 이제 테오스는 이제 하느님이죠. 테오스의 이제 이격입니다. 하느님의 일, 에르곤 투 테우는 라틴어로 오프스데이로 번역되기 전에 원래 저 말마디는 무엇을 의미했냐면요. 하느님께 축성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축성된 사람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하느님의 일이었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축성된 사람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하루를 보내잖아요.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하죠.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혼자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또 노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밥도 먹고 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예,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는 순간입니다. 이제 시간 전례죠. 이제 성무일도. 예, 이제 이 말이 이제 서방으로 라틴 교회로 넘어오면서 이제 오프스데이로 번역이 됐고 서방 교회에서는 점차 그 이 하느님의 일이라는 개념이 좁혀집니다. 이제 성무일도로.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이 이제 오프스데이라고 얘기할 때는 공동 시간 전례, 즉 성무일도를 예, 뜻합니다. 어쨌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예, 신앙인으로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우리가 성당에서도 이제 그 어떤 봉사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활동이 예,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 자신의 영광,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우리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죠. 예. 예, 그 다음에 좀 쉬어야 쓰겄죠. 예, 좀 쉬어야죠. 뭐 좀 쉬어도 됩니다. 오늘은 사진 안 보기 때문에. 예, 지금 요 정도까지 넣어두세요. 그리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좀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베네딕토 성인이 이야기하시는 이제 기도의 방법, 예, 기도의 자세,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쉬었다가 예,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한 2년 10개월, 거의 3년 동안 뭐 2007년부터 2009년 말까지 미국의 그 뉴멕시코주에 있는 사막스톤이라고 있어요. 이제 사막이라고 진짜 사막이 아니라 이 광야 그 뉴멕시코주 우리 서부 영화 보면은 이렇게 선인장도 있고 막 광야 있죠. 이제 거기에 이제 있는 수도원인데 이제 베네딕토 수도원이죠 물론.
거기서 이제 조금 한 3년 정도 이렇게 생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수도원은 이제 어떤 수도원이냐면요. 베네딕토회는 베네딕토회인데 베네딕토 규칙서에서 이제 베네딕토 성인이 시편을 이제 배열을 합니다. 시편을 배열하면서 뭐라고 이제 하시냐면은 우리의 거룩한 교부들은 이제 우리 거룩한 교부들이라는 것은 그 4세기 이집트 사막 수도승들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교부들은 하루에 이 150편의 시편을 다 바쳤지만 하루에 게으른 우리들은 최소한 일주간에라도 이 150편의 시편을 바치자. 이것은 이제 시편 일주간 주기거든요. 보통 베네딕토 규칙에 따른 현재 우리 그 성무일도는 4주간으로 돼 있죠. 로마 이 성무일도는 예, 4주간에 이렇게 150편을 바치는데 이것을 하루에 바쳤다 그럽니다. 초기 열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막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집트 사막으로. 예, 하루에 150편을 바쳤다 그래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거의 그냥 이 시편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산 겁니다. 근데 베네딕토 성인은 이제 4세기가 아니라 이제 6세기에 이제 후대죠. 4세기부터 이제 6세기니까 6세기에 이제 게으른 우리들은 적어도 한 주간에라도 예, 한 주간에 이제 150편 시편 주기입니다. 예, 그 제가 이제 좀 지냈던 그 미국의 그 사막 수도원은 이 규칙서대로 시편을 바칩니다. 예, 한 주간 주기입니다. 예, 이 기도가 전투더라고요. 체력전이고 틈만 나면 먹어야 돼요. 아침 3시 이제 3시 40분에 기상이고 새벽 4시부터 이제 밤기도가 시작됩니다. 밤기도는 이제 베네딕토 규칙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 비질리아인데 보통 수도자들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예 기도를 이제 바치는 건데요. 베네딕토 성인은 그 밤기도 시편 수를 12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규칙서에서. 예, 지금 우리 그 밤기도는 지금 로마 성무일대는 없어졌고 독서의 기도로 되어 있죠. 예, 시편 3개입니다. 예, 근데 12편을 바칩니다. 보통 평일에 밤기도 이제 4시부터 시작되는 밤기도를 이렇게 바치다 보면은 1시간이 갑니다. 주일에는 더 깁니다. 한 1시간 20분, 25분. 예, 이제 그것만 하느냐 가만 안 놔둬요. 왜냐면 1주간에 150편을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아주 빡빡합니다. 일정이. 그리고 이제 마침 기도 있고 또 미사 있고 아침 기도 끝나면 또 이제 일시경. 지금은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일시경은 없어 폐지됐죠. 아침 기도하고 일시경하고 그 시간 차이가 별로 안 나가지고 폐지됐지만은 150편 시편 그 1주간 시편 주기로 하다 보면 그 시편을 다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식으로 바칩니다. 그럼 3시경 있죠? 6시경 있죠? 9시경 있죠? 저녁 기도 있죠? 끝 기도 있죠? 그야말로 그 낮 시간에 7번에 예. 그 시편에 나오죠. 나는 낮에 7번 당신을 찬미하였나이다. 우리 시편 구절이죠. 그리고 한밤중에도 일어나 당신을 찬미했나이다. 이 한밤중이라는 것이 이제 밤중 기도입니다. 비질리아. 그리고 낮 시간에 7번 하는 것은 일시경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끝 기도까지.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곳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거기 갔을 때, 이 일과 자체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예. 그리고 오히려 아침 새벽, 그 밤중에 일어나는 그 묘미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캐년 끝자락이에요. 그 위쪽이 이제 콜로라도, 거기서 이제 강이 이렇게 처마강이 흐르는데, 거의 캐년 끝자락에 이제 수도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민가도 없습니다. 이제 그, 내셔널 포레스트라고 그 지역이, 그, 뉴멕시코주에, 주도는 산타페죠. 예, 그런 데가 있어요.
차 말고. 예. 예, 거기 해발, 그러니까 2000m가 넘습니다. 예, 넘는데, 그, 새벽에 일어난 별들이 막 쏟아집니다. 하늘에서. 깜깜한 그 광야에. 예, 성당은 일본 건축가가 졌는데 성당 위에 이렇게 사면이 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 켜기 전에 새벽에 일찍 제일 먼저 이제 성당 들어가서 깜깜할 때 의자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면 별들이 막 쏟아집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뭐 일과 이런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따라가는데.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소임이 매일 바뀌어요. 일 있죠. 하는 일이. 지원자부터 이제 아파스까지 이 주간, 한 주간 그 이 소임 배당표가 주일 오후에 게시판에 딱 붙습니다. 거기 붙으면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이제 주일까지 있죠. 외부 직원이 하나도 없고 다 수도자들이 자체적으로 하니까 주방, 뭐 청소, 빨래, 모든 걸 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소임 배당표에 딱 붙, 그 월요일에는 내가 뭔가 그거 보고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 이제 워크 매니저라고 그 단가 신부가 있었는데 그 신부한테 사정을 했어요. 뭔 사정을 했겠습니까? 제발 나 주방은 넣지 마라. 그럼 왜 그러냐? 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남이 해주는 밥만 먹었지 또 먹는 거 그래 관심도 없고 그래서 나는 못 만든다. 내가 하면 골탕 먹는다 니들. 그래서 이제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럼 니 뭐 하겠냐? 난 이 몸으로 하는 거 육체 노동 모든 육체 노동은 내가 다 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왜소해 보이잖아요. 제가 일을 무식하게 했어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수도원 들어와서 예 모내기도 해보고 추수도 해보고 걸음도 쳐보고 뭐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노동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하니까 좋다고. 왜냐면 그거 다 싫어하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잘 나갔습니다. 저에게는 거기서 하는 노동은 노동도 아니었어요.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게시판에 로무알도 이제 어시스턴트 쿡 예, 주방 보조 두 명이서 이제 매일 돌아가는데요. 이제 헤드쿡이 있고 이제 주 주방 그다음에 이제 보조 둘이 하는데 한 45인분을 준비합니다. 그 저 거기서 이제 좀 이제 그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 그래요. 이 점잖지 못한 표현인데 그냥 제가 쓸게요. 이 꼭지 뭐 그런 거 있죠. 예. 너무 이제 막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양해도 안 구하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럴 수가 있느냐. 막 이제 분노의 악령이 이제 막 저를 방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야꼬. 그래도 이제 어시스턴트니까 제가 주 메뉴를 짜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했죠. 어시스턴트. 열심히 하죠. 제가 설거지 이런 거는 또 제가 전공이잖아요. 설거지. 이제 헤드쿡이 뭐 해달라는 건 아주 그냥 확실하게 해주고, 그런 널어놓으면 제가 알아서 다 그릇 설거지 해가지고 착착착.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저하고 이 주방을 하고 싶어 했어요. 이것까지는 괜찮았어요. 할만했어요. 책임이 없으니까 제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저를 헤드쿡으로 그냥 거기다 계시라는 거예요. 예, 이 별이 보인다는 게 제가 이제 실감을 한 거예요. 진짜 별이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어떻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야꼬 우야꼬. 그래서 이제 노련한 형제들에게 이제 막 조언을 구하고, 그럼 네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은하 뭐 잘하는 건 없고 스파키티 그래도 내가 제일 좋아한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이제 제가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스파게티를 만들었어요. 그날 점심 때 이제 골탕 먹여봐라. 그래 나 이렇게 했지. 아, 이제 한번 니들 당해봐라. 해서 스파게티를 만들었어요. 근데 식사가 끝나고 다 주방을 거쳐 지나가면서 저에게 이렇게 맛있는 스파게티 처음 먹어봤다. 그리고 또 시키더라고요. 이제 계속 참다 참다. 그래 내가 그래도 마음이 약해서 이 정도로 봐줬는데 그래 이제 한번 당해봐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선 요리였어요. 그 메뉴가 뭐 우에 우에 뭐 이렇게 얘기 듣고서 이렇게 그 만들었는데 또 너무 맛있었다. 예. 그리고 또 시켰어요. 그래도 왔어요. 도망 왔어요. 예. 제가 그 사막스톤 거기 이제, 지내고 다시 외관으로 돌아왔을 때 너무 행복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다시 주방은, 주방이야 안녕. 이거였거든요. 근데 전라남도 화성군 춘향면 61-9번지 저희 분원이 있거든요. 화순스톤이. 거기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1월에. 예, 거기 가니까, 거기도 이제, 우리 여섯 명이 사는데, 저희끼리 다 주방을 이제 해요. 근데, 주방수사님 이제 한 사람 이제 부탁을 하고 제가. 근데 이 수사님이 일주일 후에 또 휴가를 간대요. 그럼 이제 누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들에게, 야, 이거 우리 다, 초짠데, 우리 돌아가면서 하자, 하루씩. 한 일주일이니까. 어우, 신부님,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그 경험자는 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총대를 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느낀 게, 하느님은 참 짓궂으시다. 내가 도망가려고 하면 더 계속, 예, 저에게 그런 걸 시킨다고. 그래서 그때가 사순식이었거든요. 제가 형제들의 이 외모를 사순 모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거기 미국 스톤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 이 소임 있죠. 매일 돌아가는 거. 그리고 어떤 뭐 운원을 해서 이렇게 소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워크 매니저가 이렇게 기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비효율적인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하나. 좀 적응할 만하면 또 다른 일도 시키고. 그래서 처음엔 그게 가장 저에게 힘들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 아, 내가 이때까지, 그 전까지 제가 순종을 강조하고 갔거든요. 수면이나 이런 비정 강의 뭐 할 때 순종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거기 이 순종에 제가 걸려 넘어진 겁니다. 아, 이때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은 내가 좋아서 내가 힘들지 않은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 같았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즉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아, 이것을 그냥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하나의 수행으로 삼자. 예.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졌습니다. 그냥 바로 오늘 하루 뭐가 이렇게 제 소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로 가서 이렇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주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아, 이 순종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예, 결국 지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명령할 때는 누구든 잘합니다. 예, 마지막 지점이 언제냐면은 나에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예, 내가 하기 싫을 때, 하기 싫은 일을 시킬 때 여기에 되게 다 걸려 넘어집니다. 예, 수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네딕토 성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순종과 관련돼서 이제 규칙서 이제 68장에 불가능한 일을 명령받았을 때 이제 어떻게
이제 하는지. 어찌 보면 이 단계는 순종의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차원이 아니면 도저히 이것을 극복할 수 없는 단계인데, 불가능한 일을 명령받았을 때 장상으로부터 첫째, 그것을 일단은 신앙으로 받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라 그럽니다. 첫 번째 단계가. 그래도 내 양심상 도저히 이것은 내 힘에 붙인다 그럴 때 장상에게 이야기를 하라 그럽니다. 이것도 역사 안에서 획기적인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영적 사부가. 제자는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네딕토는 우리 양심에 맡깁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제자가 이제 스승에게 그 사유를 정중하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이 그 명령을 고집할 때는 그야말로 이제 신앙으로 받아들이라 그럽니다. 한스 본 발타살은 이 베네딕토 규칙 이 68장 있지 않습니까? 이 불가능한 일을 명령받을 때 순종에 관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제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겟세마니아에서의 그리스도를 비유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하실 수만 있다면 아버지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받아들인. 그래서 이 단계를 넘을 때 우리는 겟세마니아에서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순종이라는 것은 장상의 어떤 명령, 뭐 인간적으로 우리가 명령을 따를 수 있습니다. 더럽지만 내가 받아들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신앙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 여정에 있어서 저런 이 구조 그리고 순종이 어떤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이해 못한다면 도저히 순종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냥 비상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주 근본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순종은 모든 것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제해야죠. 제가 이야기를 뭐 사실 오늘 다른 얘기 하나 더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우약고 해달라고 하시는데 짧게 프랑스에 이제 불어 배울 때 이제 한 달을 이제 란드베넥이라는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이제 지낸 적이 있습니다. 브레타니아, 브레통 지역 서쪽이죠. 상당히 아름다운 수도원이었습니다. 앞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바다고 위가 바로 이제 수도원 정원이고 그다음 건물 있고 한 25명으로 된 공동체인데 거기서 한 달을 이제 지내면서 이제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이제 제가 일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노동을. 그런데 이제 그 수도원에서 뭐를 만들었냐면요. 이제 과일, 과수원에서 나는 과일, 사과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젤리를 만들었어요. 이게 특산품이었습니다. 이제 빠떼 프루이라고 하는. 근데 저는 이제 내심 이제 농장도 좋지만은 이제 고기 한번 거기서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 젤리 만드는 공장에. 근데 거기를 저를 배당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꾀를 냈습니다. 이제 수사님에게 거기 뭐 사람 필요 없냐고 수사님 거기 일하시는 수사님한테 우리 괜찮다고 그래요 계속.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여기 사람 없어도 된다고 우리끼리 한다고 두 사람이 이랬는데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제가 이제 입질을 했죠. 그 나중에 너 한번 일해 볼래 그래요. 그래서 좋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했어요. 하루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이 제밥에 관심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이놈의 수도원에서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커피 브레이크도 없어요. 계속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여기는 중간에 니들 뭐 커피 한 잔 안 하냐? 하니까 아, 우린 그런 거 안 한대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꾀를 냈죠. 이건 맛있니? 그러니까 너 안 먹어봤네요. 그래서 안 먹어봤다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떨어진 거는 이제 또 따로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럼 이건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열심히 먹어서 이거 맛있네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그 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판을 이렇게 할 때 일부러 떨궜어요. 이게 이제 그 생존의 법칙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떨군 거. 잔인한 게 이 떨궜잖아요. 떨군 것도 따로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넣어요. 그래. 제가 이제 하여튼 깨를 이제 많이 썼는데 어쨌든 그 스톤에서의 이 경험도 상당히 아름다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내면서 한 25명으로 된 공동체인데 그 이제 아빠스님이 이제 계셨고 제가 얼마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공동체가 이 아빠스님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이 결속돼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결속돼 있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제 이제 친구 수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주방 이제 우리가 밥 먹고 이제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조우가. 근데 주방에 이렇게 그 판이 있습니다. 월화수목 각자 이제 자기가 그 하고 싶은 날을 이렇게 적는데 이제 그 아빠스님 이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루이 아빠스님인데 그래가지고 이분 아빠스님 아니냐 하니까 아빠스님 맞대요. 그래서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 아빠스님도 설거지 하시냐 하니까 아, 우리 아빠스님은 우리 형제들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좀 이제 거기서 새롭게 봤는데 어느 날 토요일 오후에 이제 수련자들이 이제 저보다 이제 수영하겠네요. 오후에 일찍 끝나고 그래서 좋지 그 앞이 이제 바다니까 그 정원이 근데 오후에 이제 그 지하 이렇게 그 창고 같은 데가 있어요. 지하 공간 거기 이제 작업복들 이제 갈아입고 작업 도구 있고 그래서 항상 지저분해요. 근데 토요일 오후에 고요한데 조용한데 웬 수사님 한 분이 이 청 가운 있죠 작업복 입고 그 작업 공간을 청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뭐 짜증 났죠. 우린 놀러 가는데 꼭 저런 사람이 있다니까 어디 가나. 평소에 놀다가 남들 좀 실력하면 저렇게 꼭 혼자서 뭐 열심히 한 것처럼 저러고 있다고. 나중에 보니까 그 아빠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련자들도 뭐 전혀 어색하지 않게 그냥 막 지나가더라고요. 전 그게 더 충격이었죠. 우리 뭐 또 안절부절 하잖아요. 수련자들이 뭐 아빠 스님이 청소하고 계시면은 혼자서. 아, 이게 참 이 공동체에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아빠 스님은 자기가 시간 될 때, 토요일 오후에 아무도 없을 때, 형제들의 이 공동 공간, 그 작업 공간, 이런 데를 이렇게 청소를 이제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참, 그거 외에 그 공동체에서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상당히 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도 생활 이렇게 하면서 어디서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체험들,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그 많이 그 한 그런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파테 프루익, 그 젤리, 그 참 맛있었어요. 예. 이제 결론을 제가 돼요. 그래서 아직 한 10분이 남았으니까 10분 동안 이제 예, 베네딕토 성인은 이제 8장부터 20장까지 이제 오프스티에 하느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8장부터 이제 18장까지가
성무일도 시편을 배열하고 시편을 어떻게 바치는 그 순서, 이 절차, 뭐 아침 기도, 밤 기도는 어떤 순서로 바치는가, 이것을 이제 쭉 규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장, 20장은 그야말로 이제 기도의 자세, 기도의 방법, 네, 이것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더 관심 있는 부분은 이 나머지 그 두 장입니다. 19장, 20장. 근데 그 앞에 8장부터 18장까지도 상당히 건조해 보이는 예, 장들이지만 그 장들 아래에도 어마어마한 그런 베네딕토 성인의 인품이나 예, 그 어떤 인격이 묻어나는 예, 장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런 사람 맞습니까? 어떤 제가 이 규칙을 제정하는데 영적 그러니까 이 사부가 규칙을 제정하면서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써줘요. 제자들의 기도하다가 생리적인 필요까지 다 배려를 해요. 중간에 화장실 가라고. 예,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상당히 그 인간에 대한 예, 그 이해의 폭이 이제 그 상당히 넓은 분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어떤 전 가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실제 인간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원칙이 있지만 예외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예, 그 고려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조해 보이는 이런 장들 안에서도. 그것은 여러분들 그 책 있지 않습니까? 중용의 사부. 이제 그 책을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거기 자세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19장, 20장.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기본 원칙이 이겁니다. 19장 이제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시냐면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즉, 하나님 현존 의식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자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당에서 이제 하나님 이 면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우리의 이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어떤 비유를 드냐면 권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 이 옷 매무새를 사실 이렇게 가다듬고 이 복장 같은 거 외적인 이런 태도 하는데 하물며 예, 만군의 주님이신 이 하나님 앞에서 예, 우리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예, 이제 이 원칙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현존 의식에서.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시편을 노래할 때 우리 정신이 우리 목소리와 조화되도록 그렇게 시편을 노래하라 그럽니다. 이 구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 시편을 노래할 때 우리 정신이 우리 목소리와 예, 합치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 정신은 자유롭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시편 뭐 기도를 성무일도 할 때라든지 입으로는 읽습니다. 우리 정신은 자유로워요. 세계 일주도 할 수 있고 예, 이것이 이제 우리의 나약함인데 이중성입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낭송할 때 예, 우리 목소리에 우리 정신이 그 시편 구절에 가 있으라는 겁니다. 이 베네딕토 성인의 이 말씀 이것은 성무일도 총지침이죠. 오늘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성무일도 총지침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마음이 우리 목소리와 이제 정신입니다. 맨스라고. 예. 예, 그리고 이제 20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데요. 예, 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참 난감했습니다. 제가 수도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신자분들이 저에게 아, 신부님 베네딕토의 기도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저 진짜 난감하거든요. 베네딕토 성인 특별한 기도법을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하다가 아, 뭐지? 우린 렉시오 디비나인가? 아니지, 이건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 있는 것이지. 그러다가 제가 20장 베네딕토 규칙 20장을 보면서 해방을 자유로워졌습니다. 왜?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기도는 짧고 순수해야 된다.
예, 성령의 어떤 그 이끄심으로 길어지지 않는 한 기도는 짧고 순수해야 된다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자유기도 잘 못하죠. 개신교 신자들에 비해서 우리 잘 기도 못합니다. 우린 준비된 사수가 아닙니다. 아무 때라도 이렇게 기도시키면 제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바치는 노래, 그 노래랍니다. 기도는, 즐겨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 영광송, 이제 성모송. 예, 그래서 참 이게 난감한데, 교부들의 이 가르침, 또 베네딕토 성인도 교부들의 이 전통을 따라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짧고 순수해야 된다. 예,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 짧은 기도 있죠. 예, 우리 전통 안에서는 우리 교부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이 있죠. 이제 폴로로기아라 그럽니다. 그리스 말로 폴로. 폴로는 이제 복수라는 뜻이죠. 폴로로기아. 많은 말은 우리 정신을 분산시키고 모노로기아. 이제 모노는 이제 단순한 뭐 홀로 뭐 이런 뜻이죠. 이 단순한 말은 우리 정신을 모아준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표현들을 쓰냐면은, 어떤 예도를 드냐면은, 우도의 한마디, 세리의 한마디가, 예, 하느님의 이 자비를, 예, 일으켰다 그럽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인생 역전된 아주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우도, 세리, 특히 우도. 이제 끝나는 시간이죠. 예,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도 생각할 때 여러분들 배 안 아파요? 배 아프죠? 누구는 쇠가 빠지게 평생을 열심히 노력해왔는데 그 우도 막판에 한마디로 주님 오늘 당신이 낙원에 들어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걸로 그냥 끝났습니다. 예, 배 아파요. 예, 얄밉고. 예, 근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이 통회, 그리고 이 눈물로서 바치는 이 순수한 기도, 예, 이런 것이, 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많은 말을 늘어놓을 필요 없다 그래요. 왜? 하느님은 귀 먹으리가 아니시고 귀 먹지 않으셨고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 표현을 말로 정확하게 늘어놓지 않아도 하느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그러니까 전통에 따른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 또 교부들의 전통에 따른 이 기도는 이 단순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단음절 기도들이 있죠. 화살 기도라 그러죠. 후대 이제 화살 기도로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기도는 순수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기도의 순수성이 이제 뭐냐면은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느님과의. 예. 들어갑니다. 알았죠? 근데 9일 기도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 내 정성이 좀 부족했나요?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이제 우리 땡깡 모두, 예, 우리 잘 아는. 예.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주님, 저를 도구로 당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예,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성숙된, 예,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고 주소서 주소서 한들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예, 그분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하시면은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제가 첫 강의 시간에 그랬나요? 이 하느님의 동선이라는 것. 예, 하느님이 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동선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동선은 늘 엇박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게 일치되면 좋은데 하느님의 뜻과 우리 뜻이 이렇게 항상 일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참된 신앙인이라면 무엇을 믿는 사람이냐면은, 그래, 도저히 지금 내 뜻으로는 하느님의 뜻을 이해 못하겠는데, 그렇지만 하느님은 결국 나를, 우리를 당신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 이해 안 되는 건 어떤 그런 상황에서 성모님처럼, 예,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예, 이것이 이제 바로 성령이 이끄심에 내어 맡기는 삶, 이것이 바로 영성 생활인 것입니다. 영성적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충만한, 예, 성령이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리스도의 영성 생활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즉 성령의 이끄심에 이렇게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느님께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늘 우리는 버팀깁니다. 예, 내 뜻 때문에. 뭐 이 정도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1분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야말로 이제 좀 더 이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함께 사는 기술입니다. 예, 어떻게 우리가 함께 조화롭게 평화롭게 이렇게 살 수 있는지 베네딕트 성인이 제시하시는 영적인 그 기술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다음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좀, 예, 보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교육부과에서 먼저 안내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제 운영진에서 그 7월 9일날 외관 베네딕토 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 두 가지가 있을 테니까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